그랬더니 희철이는 그렇게 맞아. 옷을 입고 다녔지? 난 직접 나는 그래서 내가 원더걸스가 돼서 다녔어. 그래서 가끔 원더걸스 차에 몰래 타면 매니저님이 모르고 그냥 갔어. 너 그게 뭐야? Nobody nobody one two. 나 원주 사람. Nobody nobody one two. 아니 희철이랑 자주 만났어. 진짜 이중 생활로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인기랑 아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인기 vs 아이. 지금 우리 공통점이 걸그룹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1, 2, 3. 그치, 우리가 그렇게 아이돌 그룹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 엄마가 돼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 자, 이 크레용팝 그리고 원더걸스 있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지. 1세대. 아, SES, 요정, 원조 요정. 사랑해. 사실 97년도 12월 거의 11월 28일에 우리가 데뷔를 했어. 어마어마했지. 때는... 팅커벨을 눌렀을 걸 인기가? 신비주의. 그래서 피터팬도 잘못 데리고 다녔대잖아. 선희 애기가 지금 몇 살이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11살, 8살, 와. 5살. 선배님! 선배님! 진짜 완전 찐선배예요. 그 집에서 딱 출산했다고? 내가 캐나다로 시집을 갔는데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바로 엄마가 되니까 그것도 사실 되게 큰 일이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후조리원이 있는 시스템도 아니야. 낳고 바로 집으로 와야 돼, 짐 싸서. 아,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다행히도 캐나다는 미드와이프라는 이제 산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시스템이. 그래서 산모가 건강하고 체크업을 다 이제 잘 되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미드와이프랑 같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와, 시스템이 잘 대단하다. 완전 전문직 교육을 받나 보다. 맞아. 그런 대학이 또 따로 우리나라 산파는 몇 번 받아보신 분이 동네 다 돌아다니시거든요. 아, 맞아. 야, 빨리 불러, 불러! 막 줄 땡기고 막 그러지. 다 그분이 받으셨어. 그치, 그치, 그치. 그 진짜 특별한 경험들이다, 그치? 그래서 진짜 신기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낳고 나서부터는 1초도 안 떨어지고 내가 계속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첫 변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의 몸에서 이렇게 많은 변이 시커먼 변이 막 나오는 거야. 줄줄. 근데 그게 이제 미드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뱃속에서 먹었던 그치. 엄마의 먹었던 것들이 먼저 다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엄마의 모유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색깔이 점점 모양도 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커먼 태변이 이런 게 이걸 태변이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보면은 엄마는 쉬어야 되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간호사님들이 다 아마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좀 특별하고 맞아, 생명의 대단합니다. 얼마나 진짜 그냥 정말 선배님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 아니 근데 어떻게 너무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같은 거야. 여자로서도 너무 그렇죠. 대단한 거야.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 나는. 그렇지. 처음 듣겠지. 처음 듣겠지. 그게 아니고 형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나와서 내가 직접 뭐 태변을 보고 그게 뭐 몸에 있는 엄마의 뱃속에서 먹은 거를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 요즘은 이제 그래. 우리나라는 병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 사실 못 보는 엄마들 진짜 그러니까 많지. 본인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나도 그러니까. 태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 처음 태변이. 너무 신기했어. 다뤄도 낫더라고. 이중생활 할 때는 이제 동반자가 필요하거든. 아. 이중생활인 건 혼자 할 수가 없잖아. 아, 이제 우리 친구들은 팬과 남편. 아 근데 내가 팬이야. 내 가수가 결혼할 때 그런 거잖아. 못 견딜 것 같아. 그럼 그 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못 견딜 것 같아. 아 그때. 뭐야 진짜 다들 한 번씩 그 마음 알지? 그렇지. 잠깐 마음 추스리고. 사실 뭐 나는 뭐 다 알다시피. 선희 너 몇 살 때 결혼한 거지? 24살? 와 진짜 젊은 엄마다. 갑자기 너무 일찍이었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니까. 그치만 사실 이해해. 너무 좋아하고 내가 보고 싶은 내 어떤 아이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 근데 그때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어. 그리고 그래도 미안해요. 이게 그런 거 내가 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년 쉬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우리 여기 친구들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다시 우리 팬분들 만났을 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는 모든 그냥 서로의 삶에 좋은 이런 에너지로 계속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어. 나 근데 팬분들 중에 결혼하시고 애기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야. 그렇지. 이제는 맞아. 이제는 같이 뭔가 늙어가는 그런 시기여서 서로가 오히려 더 이해하는 그 깊이가 좀 많이 깊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많이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바다도 팬분들의 충격이 컸나? 바다 팬들은 충격에서 바다 근처에 안 갔대. 충격 가가지고 산중만 놀러 갔대. 천재들, 천재들. 나는 SS 중에서 내가 제일 남아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나마 또 나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기대치도 있었을 거야. 팬들은 그게 요정으로 근데 발표하고 나서는 그래 우리 누나도 가야지. 약간 우리 언니도 가야지. 그래. 누나 되게 오랫동안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약간 이런 이 누나 이런 것도 눈물 잘 흘린단 말이야. 이런 감동적인 거. 그럼 사실 또 우리 소율 형수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봤을 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인기 진짜 원탑이거든. 내가 봤을 때 앞에 저쪽에서 서로 이쪽 저쪽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또 본인 팬도 신경 써야 되는데 어리기도 했고 잘 뭐도 모르고 그냥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제 결혼의 마음을 결심을 했는데 이제 내 팬들도 너무 걱정이 됐지만 남편 팬들이 너무 많잖아 사실. 그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뭔가 내가 이게 맞나? 결혼 조금 더 늦게 했어야 됐나? 왜냐면 우린 결혼 약속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나 입덧한다고 입덧사탕도 막 많이 보내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야. 이제는 막상 하면 또 응원해 주시지. 서로 늙어가니까 응원해 주시고 이제 해주시더라고. 아니 우리 아니 저 호동이는 결혼할 2000년 낙랑공주 2006년 가을 2006년 가을 결혼할 때 낙랑공주분들이 낙랑공주에서 반응이 어땠어? 아니 가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낙랑공주에서? 있었나 보다. 그분들이 아쉬워했는지 했는지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소통할 데가 없잖아. 비둘기랑 화살로 싸서 알려줬었는데 달래 초상인데 비둘기 편집하고 있는데 남편보다 팬이 더 좋을 때가 있나? 와, 야, 언제 그럴까? 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야. 이거 대답 잘못하면 이거 나는 강호동의 질문에 난 섞이지 않겠어. 와, 민감하다. 다른 뜻에서 좋은 거지 뭐지? 남자들이 대놓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잘 낯간지러워하고 못하잖아. 근데 팬들은 그런 맞아. 것들을 대놓고 맞아. 해주는 존재니까. 누나 예뻐요? 그렇지. 바로 누나 예뻐요? 맞아. 누나가 최고예요. 언니가 제일 멋있어요. 막 이런 어떤 뭐 약간 낯간지러운 그런 멘트들 그런 거 이제 툭툭 날려줄 때 그 잔소리도 잔소리도 안 나. 잠깐만 희준이 형이 잔소리해? 아니 그냥 연습하는 이철이 형수도 잔소리하는 스타일 아닌데 시원시원한데 많이 하진 않는데 그냥 팬들은 아예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예쁘다 이러잖아. 무조건 맞아. 근데 이제 남편들은 아무래도 뭐 약간 가끔 얄미울 때가 좀 있어? 얄미운 게 좀 있지.